오소서 성령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부님들은 이번 주가 가장 힘든 주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월요일도 빵, 화요일도 빵, 수요일도 빵, 목요일도 빵, 금요일도 빵, 예, 계속 빵빵빵 이럽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성체와 말씀의 신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례 안에서 이렇게 성체 성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계시하시면서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은 만나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지혜서는 나아가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만나를 무엇과 연결짓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만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은 만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결국에 만나, 음식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정말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당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그 다음에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만나라는 그 음식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자, 만나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은 그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말씀 자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형도 바뀌고 사람의 건강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 또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해주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 잘 보십시오. 일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죠. 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그 내시에게 보내게 되죠. 말씀을 읽었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그 내시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그 읽고 필리포스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세례를 선택하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읽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은 그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에서 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말씀은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그 똑같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느님 스스로도 특히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바로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만나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으며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그 영적인 생명이 주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의 무슨 뜻인지 이걸 파헤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우리들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분석합니까? 음식 먹을 때 분석해요? 탄수화물이 몇 프로고 이거는 당이 몇 프로고 이걸 먹으면 내 살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런 거 막 분석하면서 드십니까? 음식 드실 때? 아니죠. 그냥 먹죠. 먹으면서 음식이 갖고 있는 맛을 느끼잖아요.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게 아니죠. 그냥 내가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내가 들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가 우리 영혼의 맛이 될 것이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빵은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줄 것이고 오늘 일독서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처럼 나의 삶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제가 듣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줬죠? 분석하고 쪼개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듯이 내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은 뒤에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은 예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좋은 몫을 차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요, 오늘 말씀의 빵에 대해서 듣게 되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성경 펼치셔서 매일 미사 읽읍시다. 내일 복음 말씀 잘 읽고, 그리고선 나한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 한 구절을 정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